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투부정사 용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뭐냐? 투 다음에 동사원형, 동사원형이 온 것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부정사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 아니다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 말을 부정사, 다시 말해서 원형 동사를 부정사라고 해요. 그러면 투부정사란 투 다음에 원형 동사가 온 것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사적 용법이란 명사처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 보의 구실을 함으로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그 말은 투부정사가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의 구실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형용사는 아름다운 춘향이,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이므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뜯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단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in the sea 한번 따라해봐요. In the sea, dangerous, jeopardous, promise. 아, 또 누가 광고로냐? 뭐 또 광고래? 뭐 시작하려고만 광고를 하는 거야 이게. Promise, choice, except, but 이게 제외한 거야. Have no choice but to, nothing remains but to, 하지 않을 수 없다. Run away, break away, 도망치다, fold. 이거 지난번에 그 동명상패를 배웠죠. Have no choice, alternative, other way but to, nothing remains but to, there is nothing for you but to, 그거. Run away, break away, fold, 접다.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Find, 발견하다, 생각하다. Wish, 희망하다. Persuade, induce, prevail on, 동의 아주 많아요. Consider 생각하다, deceive, impose upon 속이다, others 다른 사람들, make the rule to 하는 것을 규칙한다, make a point of ing, make a point, make the point rule to, be own to, be given to ing, be the habit of ing, have habit of ing, 규칙으로 삼다, get up, 일어난다. 명사적 용법이란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의 구실을 한다. 지난번에 동명사도 똑같습니다. 동명사도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투 원형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구실합니다. 주어는 은느리가, 목적어 을느리, 보어는 A는 B이다. 주어 가겠습니다. To tell a lie is wrong.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그런데 영어는 줏자리 있다고 있습니다. 줏자리. 주어는 짧아야 한다. 따라서 to tell a lie가 너무 길어? 그래서 가짜 주어 이틀을 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낸다. It is wrong to tell a lie.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Tell a lie. Lie가 거짓말이야. To swim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 to swim in the sea를 뒤로 보내버린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To master English in a year is not difficult. 1년 만에 영어를 master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서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가주어 이틀을 쓰고 It is not difficult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게 이제 진짜 주어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가볍게 보죠. 거짓말하는 나쁘다. It is wrong to tell a lie. 원래 그 말할 때 이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 수영하는 위험하다.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sea. 또 1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는 어렵지 않다. It is not so difficult to master English in a year.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목적어. 주목보의 목적어는 을느리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I like to swim in the sea. 바다에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을느리. She promised to perform me. 그녀는 나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동사의 목적. 그런데 전치사 목적어도 있습니다.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 다음에 그 ing가 오면 전치사 그 동명사가 전치사 목적으로 올 수 있고 이와 같이 투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I have no choice but to run away. 도망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말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He had no choice but to run away. 도망치는 것 외에, 이게 외에거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말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Nothing remained except to fold our tents and go home. 텐트를 fold, 접고 집에 가는 것 외에 아무 남은 일이 없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즉, 텐트를 접고 집에 가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아마 그 비가 폭우가 내렸나 봐. 텐트 접고 집에 가는 수밖에는 남는 일이 없었다. 이 remain 남다죠. remain 남다야. remain 남다는 그 단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remain이. 예, 단어를 쓸 자리가 없었구나. Nothing remains but to. 여기는 지난번에 동명사 편에서 배웠지요. cannot help by 지동이요. 그래서 텐트 접고 집에 가는 수밖에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전치사 뒤에서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전치사 뒤에서 오는 투는 암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말을 또 해보죠. 나는 수영 바다에서 수영하는 좋아해. I like to swim in the sea. 나는 강에서 수영하는 좋아해. I like to swim in the river.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약속했다. She promised for me. 그녀는 나에게 문자 보냈다, 약속했다. She promised to text me. 그녀는 나에게 시계를 사주겠다, 약속했다. She promised me. She promised to buy me a watch. 이 watch 마음대로 promise 가지고 tool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도망치는 왜 선택이 어디 없었다?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He had no choice but to run away. 그는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He had no choice but to sing a song. 이렇게 텐트 접고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Nothing remains except to fold our tents and go home.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But A는 B다. My hobby is to swim in the sea. 라고 치면은 바다에서 수영합시다. 이 to swim을 그냥 swimming 해도 되죠. 동명사를 이용할 수가 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용법이 똑같아요. 투부정사 명사용법과 동명사는 주목과 똑같죠. 자, 구어체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My hobby is swim in the sea. 이렇게 생략할 수 있으나 글로 쓸 때는 생략하지 마세요. 글로 쓸 때는 Her wish is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그녀의 소망은 미래에 가수가 되는 것이다. All you have to do is to do your best. Have to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괄호 빠져야 돼. 여기서 이렇게 괄호 이렇게.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All you have to do is to do your best.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즉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자, have to가 해야 한다는데 on이나 but이 있음으로써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하기만 하면 너는 최선을 다 하기만 하면 된다. on이 없으면 해야 한다. 최선을 다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on이나 but이 있으면 하기만 하면 된다. on이나 but이 똑같이 단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to do your best. 그 means you have only to do your bes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우치는 바다에 수영하는다. My hobby is to swim in the sea. 그 다음에 그녀의 희망은 장차 가수가 되는 것이다. Her wish is to be a singer in the future. 하면 되겠고, 내가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All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할 all you have to do is to do your best. You have only to do your bes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먹버! 가짜 목적이 있습니다. 감옥적어 오형식 문장에서 투 부정사를 직접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 감옥적어 이트를 쓰고 투 부정사를 진 목적어 뒤로 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써서 여러분이 소개하죠. 나는 생각하기를, I consider, 생각한다. Reading a good hobby.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독서는 나는 생각한다. 독서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형식으로는 이 동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독서를 좋은 취미라 생각한다. 근데 여기다 to read.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안 돼.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동명사하고 to 부정사의 차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to를 제일 뒤로 보내야 돼. 제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다 it를 쓴다. 그래서 가목적어를 먼저 쓰고 to 진짜 목적어를 제일 뒤로 보내는 것이 법입니다. 나는 이거 썼지만 찝찝합니다. 왜냐? 닦아야 되니까. 닦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목적어를 쓰고 to 부정사를 문장 끝으로 보내는 동사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볍게 읽고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은 꼭 가목적어 그리고 to가 진짜 목적으로 뒤로 옵니다. believe, consider, find, make, think, it, 그 다음에 for. to가 뒤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으면 for 목적격으로 넣습니다. 이게 뭔지 문장을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I found to present. 나는 그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해서 이건 절대 낼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to를 뒤로 보낸 것이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나는 알았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녀를 설득하는 것. 그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I consider it wrong to deceive others. 나는 남들을 속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나쁘다고. 남을 속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쉽다고. 그것이 뭐야? 내가 그 문제 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누가 푸느냐 해서 여기서 바로 의미상을 주어를 넣어라. For you, for her, for him. 네가 하면 for you, 그녀가 하면 for her, 그가 하면 for him. 이와 같이 여기다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을 주어. 누가 to를 하느냐. 그 하는 행위자를 for, to 사이에 넣어라. 호돌이가 그 문제 풀기는 쉽다고 생각해. My thing is easy for 호돌이 to.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기다 for와 to 사이에 행위자를 넣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쉽다고. 내가 그 문제 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 I make the rule to get up at 6 in the morning. 나는 그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그것이 뭐냐?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볍게 가볍게 입을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speaking from now on. 지금부터 말하기 훈련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어렵다 말았다. I found it difficult to persuade her. I found it difficult to persuade her. 나는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짓을 생각해. I consider it wrong to deceive others. 나는 내가 그 문제 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 I think it easy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기를 규칙으로 삼고 있다. I make the rule to get up in the morning. I make the rule to get up at 6 in the morning.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사극을 보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I make the rule to watch historical plays every nigh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185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또 여기 단어가 여기 185쪽 단어 없나요? 단어가 없구나. 185쪽 단어가 없어? 마시 뭐 무슨 말이지? 이거? 단어 여기 있구나. 조금 있군요. 자, 문제 한번 따라해봐요. Question, problem. 명사로서 이제 문제라는 뜻입니다. 동사로서는 의문을 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초대할 invite, start, solve, decide. 결정하다. Stay at 호텔에 묵다 머무르다. 호텔에 묵다 하되 operate 작동하다. Microwave oven이 전자레인지입니다. Microwave oven. Receiver 받는 사람. 야구에서는 catcher가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식 축구에서는 공을 받는 사람을 receiver라고 합니다. Receiver. Teach 가르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자, 고빈도